식생활 습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의 어떤 종류를 먹으면 그게 어떤 특별한 병에 약이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식이라는 것은 뉴스타트에 있어서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시겠죠? 실제로 병을 고쳐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을 고치는 것은 실제로는 무엇이다? 생기다. 예. 자꾸 음식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음식이 병을 고쳐봐야 그것도 보통 약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주는 그런 임시적인 증세 치료의 역할을 잠깐 해줄 뿐이지 유전자를 음식 자체가 회복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근데 이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하다. 적당한 양의 섭취가 중요하다. 너무 과량이 들어와도 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좋은 거야 해서 사람들이 먹을 때 괜히 돈만 쓰고 뭐만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 균형만 깨는 거야.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유전자가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과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 산화방지 물질 중에 우리 몸에서 생산되고 있는 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균형한 식사, 불균형 식사 중에 제일 그 우리가 육식을 위주로 하면 영양소가 맨날 균형이 안 잡힌다. 그 내가 뭐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맨날 먹고 이제 그런 면에서 식욕을 내가 충족은 했지만 영양소 균형은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자꾸 꺼뿌려. 그래서 과식, 과로 이런 것들이 다 이 생명을 방해해서 이 SOD 유전자를 꺼서 SOD가 생산되지 못하게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게 그거를 조절할까요? 어떻게 영양소를 영양소 섭취를 균형을 맞출까요? 동물들도 못해요. 못해요. 우리도 못하는데. 그렇죠? 동물 스스로는 못해요. 그러나 동물들은 철저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물들 자신들은 자기들이 균형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는 방법을 알아서 맞추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놀라운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기 아프리카의 기린이 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장면을 과학자들이 포착을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뼈를 먹을까? 기린은 땅 위에 있는 거 물 먹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앞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물 먹거나 땅 위에 있는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앞다리를 어떻게 있는 대로 벌려야 돼요. 그래서 기린 주로 높은 나무 가지에 있는 잎사귀를 먹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린을 마취시켜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해. 네. 희한하죠? 그래서 이 기린들은 인 성분, 인하고 칼슘이 많은 그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거야. 어떻게 알고? 알고 먹을까요? 예? 네? 그러네요. 이상하게 옛날엔 저 뼈가, 아유, 저 뼈 좀 없었으면 좋겠다. 걸어가는데 긁어친다 싶었는데, 오늘은 뼈를 보니까 뭐예요? 땡겨. 땡겨요. 그 기린은 자기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왜 뼈가 땡길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참, 그,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나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예수 믿고 뭐 믿는다 캐서하면서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하도 안 입고 와서 빙신 들었고 그래가지고 꼭 많이 이게 놀렸어요. 그 우리 동기생 중에 방영수라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연세대학교에 지금 여러분 김형석 교수 아시죠? 100살 그래서 아직도 강의하러 다니시고 저도 김형석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철학 우리 교양 과목에서 김영석 교수 강의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 아주 그 순수한 기독교인이야. 김영석 교수는 정말 마음이 온화하고 그런 분인데 그 김영석 교수하고 이렇게 친척되는 그런 친구야. 그 집안이 다 기독교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회장인가 했어. 근데 애가 참 착해요. 맨날 싱글벙글하고. 그래서 이제 저 지나가면, 야, 방현수! 왜 그러니, 상구야? 이리 좀 와봐. 그래, 갈게. 야, 너 그 들고 다니는 책이 뭐야? 성경책이지. 너 하나님 봤어? 글쎄 눈으로는 잘 못 봤어. 보지도 않고 왜 있다고 우겨? 그럼 말은 못해.
아직 야 보고 나서 얘기해 있다고. 어?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한 이상구가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 말은요 보이는 것만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럼 없는 거네. 근데 이런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내가 옳은 줄로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인정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현대의학의 문제점이야. 아시겠죠? 그 기린이 이렇게 뼈를 먹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에너지가 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기린의 건강을 유지시키려면 인 칼슘 성분이 많은 뼈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세포에 보면 뇌세포 여러 가지 이제 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 사람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을 생산하게 하는 유전자, 여러 종류 유전자들이 뇌세포에 있는데 NPY라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유전자를 켜주면 뭐가 땡겨 뼈를 보고 있는데 NPY가 생산이 되면 갑자기 뼈가 뭐요 먹고 싶어진다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뼈를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죠. NPY라는 물질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뼈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래서 한 3, 4일 먹고 나면 이제 인칼슘 성분이 기린 몸에 충분해지면 NPY가 생산이 안 돼. 유전자 꺼져버려. 그러면 안 먹고 싶어. 예.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그거는 전지전능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사랑이야. 기린의 건강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그 기린으로 하여금 NPY를 생산하게 해 주고 그래서 그 뼈를 먹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기린을 돌보시는 뭐예요? 사랑이지. 그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떨 때, 이렇게 뜰 때, 요 정도면 딱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정신님이 와서 요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은 이 자연계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 섬에 사는 원숭이예요. 이 원숭이들이 이제 과일이나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나무 잎사귀 중에 이런 나무 이게 먹한바라고 그래요. 이 먹한바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어떤 날은 다 같이 와가지고 이 먹한바 잎사귀를 먹는데요. 먹고 나면 이상한 짓을 한대. 먹고 나면 그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가리 남은 거 찾으러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 그래서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먹으러 내려가니까 과학자들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치란 것은 어떤 작용을 해요. 독소를 이렇게 흡착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먹한바 잎사귀에는 독소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독소가 있어. 그 원숭이들을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원숭이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 지식이란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죠. 지혜라는 말이죠. 그렇죠? 지식할 때 알지자는 이렇게 쓰죠. 그렇죠? 쓰는데 지혜할 때 지자는 어떻게 써요? 밑에 밑에 날일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날일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어떻게 여러분 이게 무슨 자가 돼요? 왈 돼요. 왈은 뭐예요? 말이란 말입니다. 공자 왈 공자님 말씀에.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왈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혜할 때 지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듣고 아는 거. 이걸 지혜라 그래. 그래서 해는 은혜라는 해자네요. 지혜라는 것은 이 선물로 받는 하늘에서부터 선물로 받는 누구의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해줘서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원숭이들 것도 아니고 기린들 기린 자신들의 것도 아니고 본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현대 의학은 지식의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배워서 가르쳐주고 기술을 익히고 이런 지식 의학이고 뉴스타트는 무슨 의학이다? 지혜 의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 지식의학은 우리 인간의 지식 차원의 의학이고 지혜의학은 하나님 차원의 의학이다. 그래서 이게 뉴스타트 하는 게 절대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장 최고의 의사, 최고의 의사가 누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예. 네. 식물에도 지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 뭐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맞는 건 아니면 다 맞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plant intelligence, 식물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증거가 뭐냐? 자, 이 식물의 잎사귀에 나비의 애벌레가 올라와서 식물 잎사귀를 갉아 먹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식물들이 이 애벌레를 방어를 합니다. 못 갉아 먹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직접 보복 방법이 있는데 이 애벌레가 딱 이렇게 잎사귀에 붙으면 그 붙는 즉시 이 식물을 구성한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 속에 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다 켜져요. 응. 다 켜지면 이 애벌레가 이거를 갉아 먹으면 결국은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애벌레가 배탈남. 배탈 나 가지고 배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보복 방법. 직접적으로. 그다음에는 더 기발해요. 그 이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다 했습니다.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잎사귀들의 세포 속에 유전자가 다 켜지면서 어떤 그 공중으로 어떤 그 향기를 뿜는 유전자가 켜져서 어떤 물질을 공중으로 뿜어댄대요. 그런데 이 뿜어대는 이 향기를 말벌들이 다 추종한대. 예. 그 말벌들이 해서 냄새 나는 대로 찾아보니까 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애벌레들이죠. 그리고 애벌레를 잡아 먹는. 얼마나 똑똑해요. 얘들은 서울대학 그냥 공짜로 붙여줘야 돼요. 그 이거는 식물의 지식이 아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 이 식물이 지금 이 지역에서 점점 뭐예요? 개체수가 줄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이 식물들을 당분간 뭐예요?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면 자꾸 식물 자체가 이런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다 식물 자체의 뭐예요?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시골 할머니가 서울 손자 집에 놀러 와서 그런데 이제 손자가 이제 요즘 할머니들은 다 똑똑했지만은 옛날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당기는데 이 할머니는 이 손자가 이거를 무선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리모컨을 조절하고 있다는 건 전혀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동차만 보는 거야. 아이고. 희한하네. 어찌 그래 똑똑하네.
자동차가 똑똑하다고 생각. 그 자동차를 조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내는 손자가 있음을 물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 똑똑한 과학자들도 다 시골 할머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뭐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지능이라는 책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유전자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야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또 이런 거.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아주 인기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여기에 1995년 10월 21일자 이렇게 보면 이 물고기 열대어 물고기 종류들이 많은데 이 물고기 이 열대어 중에 이거 아주 흔해 빠진 열대어들입니다. 여러분 뭐 필리핀이나 뭐 괌이나 가서 이렇게 스노클링 이렇게 해 보면 이런 물고기를 세 빌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컷인데 이 수컷들은 암컷을 약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긴다. 참 위대하죠. 우리는 한 마리만 해도 헉헉 하는데 20마리를 거느리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그 20마리 그 한 마리의 수컷을 어떻게 싹 해서 떠내 버려. 그러면 이제 수컷 없죠. 그러면 희한하게 그 따라댕기던 그 수컷을 따라댕기던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유전자가 변해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암컷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수컷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수컷이 돼버려. 그거 하는데 72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닷속이나 어디에서나 이 생태계 균형을 잡으려고 다 살피고 보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랑 속에 그런 생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제발 부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물고기 유전자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드레피는 그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뭐예요? 새를 봐라. 쟤네들도 다 내가 돌본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좀 믿으면 얼마나 좋냐? 믿어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배워서 알면 야 그렇구나. 내가 안 보이면 없다고 큰 소리 땅땅 친 그 자체가 뭐예요? 웃겼어요? 안 웃겼어? 웃겼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접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러면서 듣고 좀 감동이 오는데 또 끝나면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써놓고 이건 내가 안 잊어버려야지 이런 걸 자꾸 보고 노트를 해놓고 보고 또 다시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면 어느 순간 뭐예요? 성령이 자 해서 야 하나님 믿구나 하는 것이 확 실해져서 그 느낌이 온 몸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들이 켜지는 그런 일이 생겨서 놀라운 지혜 지식적 지식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치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지혜는 치유합니다. 아시겠죠? 지식은 증세 치료밖에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유전자를 그렇게 귀신 고칼로로 그렇죠? 영적인 에너지 지배를 받는 유전자를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죠. 그 이런 거를 그 사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여러 번 보셨는데 이것도 굉장한 뭐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하나 생겼다. 췌장 꼬랑지에 하나 생겼다.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어. 그리고 의사가 무슨 재주로 그 환자의 T세포를 그 암세포 생긴 췌장의 꼬리로 파견을 해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이 T세포에 유전자를 켜져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가지고 암세포를 죽게 할 수 있어요. 의사 못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에 비교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자, 요거 뭐 이런 게 아주 많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구덩이 속에서 드디어 부화가 돼가지고 요거 부화될 때까지 50일 걸린답니다. 아직 50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이런 사진 이렇게 보면 놀래지를 않는 게 놀랍습니다. 이거 보고 놀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도 안 놀랍죠? 왜 놀라야 돼요? 얘들이 왜 중구난방으로 어떤 놈은 일로 오고 산으로 가고 어떤 놈은 절로 가고 그렇지 않고 일제히 뭐예요? 바다로 향해 간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네들이 바다로 가야 되는지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 얘들은 바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육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50일 동안 육지에 있었잖아. 그러니 바다로 가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엄마 있는 데로 갑니다. 여기가 괌이야, 괌. 엄마는 어디서 왔냐 하면 오키나와에서 왔다고. 네. 1200km가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 엄마 누군지 알아 몰라? 오키나와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요. 오키나와로 간다고. 누구만 아는 사실이요? 얘들은 오키나와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만 아는 거야. 엄마는 알라놓고 갔어. 50일 전에. 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가 이 자연계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그 자연계 속에서 이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생기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거 안 깨달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39살 때 만나고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야, 내가 39년 동안 억세게도 뭐요? 꼴통으로 살았구나. 그 당연한 거를 없어! 탁!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는 무신론을 주창하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그랬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을까? 그 싫었으니까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싫어했겠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랬구나. 제가 어릴 때 그 이제 6.25 사변 났을 때 1950년 제가 7살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부산에서 우리 삼촌이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삼촌이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슨 바쁜 일이 생겨서 직접 두부를 팔 수가 없으면 꼭 저를 찾아요. 그래서 두부 가게를 이제 상고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상구를 믿으니까. 왜 믿어? 상구는 아주 정직한 아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정직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게 다 내가 정직해야 삼촌이 나를 좋아하지. 내가 정직해야 나를 정직하다고 삼촌이 믿고 나를 두부 가게를 맡기면 그때 내가 돈을 좀 훔칠 수 있지. 그 돈을 훔쳐야 가게에 가서 그 당시 여러분 왕사탕이란 게 소눈깔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산서 소눈깔사 이런 이만큼 큰 그 사탕 이거 하나 입에 넣으면 한참 갑니다. 이거 뭐 너무 커서 깨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거 하나 물고 있으면 천국이야 그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하도 배가 고파서 무조건 달콤한 건 무조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촌이 부르면 야 오늘은 소눈깔 사 먹을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삼촌이 떠나고 나면 그 돈 넣는 나무 상자에
돈이 하나도 없거나 돈이 뭐 그때 뭐 100원짜리인가 1원짜리인가 뭐 그게 뭐 한두 장밖에 없을 때는 못 훔쳐. 훔치면 표가 탁 나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거를 정직하다고 그랬으니 아시겠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돈이 별로 없으면 야 김채손을. 그 돈이 많이 쌓였으면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돈을 살짝 주머니에 넣고 이제 있으면. 그 삼촌이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삼촌이 저를 좋아한다는 거 알죠. 그 삼촌 얼굴을 보면 항상 기분도 좋고 그런데 돈을 딱 훔치고 나면 삼촌 얼굴이 보기 싫어요. 아시겠죠? 근데 삼촌이 와서 많이 팔았냐? 예, 좀 몇 개 팔았습니다. 그럼 삼촌이 고맙다고 꺼내서 또 줘요. 자, 그래가지고 내 훔친 거 하고 삼촌이 주는 보너스 하고 그래서 이제 가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내가 오늘 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이런 생각은 왜 날까요? 그게 악령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벌을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이 널 가만 놔둘 줄 알아. 그래도 워낙 손눈깔이 생각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뭐 동네 조무래기들하고 이제 뭐 찐뽕을 한다든가 축구 그때 공이 요만한 거 있었어요. 요만한 공 고무공 차고 그래서 그 돈을 훔치고 나면 꼭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여요. 그런데 무릎팍이 까이고 나면 속이 시원해. 왜? 받을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미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미신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뭐 조금 하나 잘못했다고 벌 주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본질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속을 훤히 알 테니까 삼촌은 나를 정직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상구가 정직하지 않다는 걸 뭐예요? 너무 잘 알 테니까 그거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없다. 그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가 정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정직성이라는 것은 이 차원 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누구는 정직하다. 아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폼 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겸손이야. 아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은 어떤 목표를 위하여 정직한 것이지. 그렇죠? 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직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또는 남이 남을 속이기 위하여 내가 어떤 뭐 덕을 보기 위하여 정직한 그 정직한데도 그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 그러므로 사람이 진짜 정직할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럼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는 이제는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없어지니까. 아, 내가 그때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봐도 저는 전혀 정직한 사람이 아니군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크게? 그래, 상구야. 네가 그거를 발견했으니 나는 정말 기쁘다. 네가 그렇게 정직 안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상구는 뭐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는 진짜로 좀 정직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무슨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지고. 그래서 나는 드디어 위선의 정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저런 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때 드디어 위선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존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라는 것이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하려면 사실은 이런 것이 주제로 뭐 2부에서는 좀 더 깊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 그 근처에 그 충청 예산이 충청남도죠. 예, 그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덕산이든가 뭐 예산하고 가까운 그 도청이 새로 지어졌죠. 근데 거기서 세미나를 할 때 거기는 그 알토마토 단지가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기린 빼먹는 기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세미나 끝나고 이제 악수하고 나가면서 남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애 엄마인데. 애 엄마는 토마토를 전혀 별로 양 안 좋아해. 그래서 뭐 1년에 뭐 알토마토 서너 개 먹을까 말까. 이제 그런 엄마고 아빠는 무지무지 토마토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서로 처녀 총각으로 만나 가지고 이제 사귀어서 결혼을 해서 임신이 됐다 이거야. 임신이 덜컥 되니까 그때부터
이 엄마가 토마토 안 좋아하는 엄마가 토마토가 자꾸 먹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겠어?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가. 토마토 별로 이제 먹고 싶은 생각 없어. 왜 그랬을까? 임신 중에는 토마토가 막 생겼어. 왜 그랬을까요? 아기가 아빠 토마토 유전자를 타고났어.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자랄 때는 그 아빠는 토마토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기도 그런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엄마의 NPY를 생산하게 해서 엄마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임신하니까 토마토가 땡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식이란 어떤 특정한 음식이 뭐 무슨 암에 좋대더라 이런 거는 다 상술이지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자 원래 기린은 뼈를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땡겨요. 자 그래서 이 땡기게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땡기는 데는 두 종류의 땡김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땡김은 이런 땡김. 어느 영적 에너지가 땡기게 하는 땡김? 하나님의, 그렇죠. 생명 주시는 생기가 땡기게 하는 땡김이 있고 반대편 땡김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로운 거, 먹고 병나기 좋을 만한 것들이 막 땡기게 하는 그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 그건 사망의 생기가 아니고 사악이죠. 그건 악령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술이 뭐예요? 막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악령이 들어와서 막 내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막 미워 죽겠고 그러면 뭐예요? 밥 같은 건 먹시고 뭐예요? 에이 가서 술이나? 술이 갑자기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확 땡기고 하여튼 내 몸에 악령이 들어오면 내 몸에 해로운 거 이런 것이 막 왕창 땡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고기가 갑자기 뭐요? 참 땡기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 뭐 또는 뉴스타트를 하다가도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세포가 많이 죽어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가 죽기 때문에 이 새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면 갑자기 단백질도 많이 필요해지고. 콜레스테롤도 필요해지고 이 동물성 성분이 갑자기 많이 요구되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되면 이 기린으로 하여금 보통 때는 안 먹던 뼈를 땡기게 하듯이 갑자기 고기가 어떻게 고기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럴 때는 조금 잡세요. 아시겠죠?
아주 좋으신 모양인데 조금 잡으세요. 뉴스타트를 하면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타트는 그런 주의를 뭐라 그래? 율법주의라 그래요. 종교적으로는 모든 율법은 그 본성이 본질이 뭔데?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따지다 보니까 사랑 같은 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랑을 버리는 것이 버리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린을 본래 뼈를 먹도록 창조한 거는 뭐예요? 아니죠. 그러나 이 왜 이런 아프리카에서 이런 기린이 뼈를 먹는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간이 이게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지중해 건너편에 유럽의 그 선진 국가들에서 그 공장 막 공해가 얼마나 심해요. 그 지중해만 건너오면 이거는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빗물이 산성이니까 토양 속에 있는 칼슘인 성분이 어떻게 녹아서 쓸려가서 기린이 먹는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기린이 먹는 나무의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뭐예요?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참 그 인재로 코끼리의 상아가 안 나오는 시대가 됐고 예? 기린이 뼈를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파괴하고 있는 자연의 생태계를 하나님이 뭐예요? 열심히 맞추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구가 생태계 균형이 그래도 맞게 해가지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계란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도 계란 절대 안 먹었어요. 왜 계란 그 노른자이가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 계란을 먹어야 되면 노른자이 빼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먹어도 계란 빼고 주세요. 그러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면서 희한하게 이 계란 속에 그 노른자의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지만은 그 계란으로 인한 콜레스테롤은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그 계란 속에 레시친이라는 어떤 특수한 물질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희한하게 그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별로 우리에게 뭐예요? 해롭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데 그게 해로워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계란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이제 계란은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그렇게 잡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좋다고 지금 얼굴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고기가 땡길 때는 막 가능하면 기름기 없는 고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육고기보다는 생선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이 성경에 보면 해물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뭐 새우니 뭐 뱀장어니 뭐 오징어니 뭐 영덕 대게니 속초 홍게니 뭐 해삼이니 뭐 해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해물의 종류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다 바다의 청소부들이에요. 특히 그 얕은 물에 사는 것들은 그러니까 전복, 뭐 굴 이런 것은 지금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 오염 물질을 다 뭐예요? 예, 다 받아들여 조개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조개도 그 뭐 바지락 뭐 이런 거 조개도 결국 뭐 청소부예요. 바다 청소부야. 여러분 그 하동, 그게 섬진강. 섬진강 그 하류에 그 모래가 참 좋잖아요. 거기에 막 조개가 막 득실득실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 다 저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그래서 이 근데 저는 그 제첩국. 제첩국 정말 좋아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고 하면 이 물에 사는 것들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어떤 거냐?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늘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안 먹는 게 좋겠다. 그거 먹으면 뭐 금방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먹는 게 좋다. 레위기 11장 보면 그런 음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아주 나쁜 것이다. 이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갈치 매운탕을 참 좋아하는데 갈치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 저는 뱀장어 구이를 우리 어머니가 장어 구이를 해가지고 그 적새 이제 숯불 끝내주게 맛있는데 그것도 비늘이 없어. 지느러미는 있는데. 그다음에 저는 그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를 찌면 요게
그래서 탁탁탁탁 자르면 동그라미가 나와. 그렇죠? 아, 그 동그라미들 그 초장에 지금도 침이 나오네요. 그런 게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먹으면 혼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청소부들로서 만들어 놨으니까 걔들은 먹으면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럼? 예, 조기. 예. 예? 대구. 고등어는 비늘이 있어요? 비늘 있어요. 비늘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돔 그렇죠? 우럭 뭐 연어. 저는 연어가 그렇게 맛있어요. 연어만 보면 입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 참 그 성경이 참 이 참 이 이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게 뭐 2000년 전인데 3000년 전인가 그런데도 그런 이런 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역시 그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병아리들 좀 커야 되는데 요즘 그 살쾡이가 와가지고 우리 농장에 닭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아마 다음 아마 6월달 정도면 아주 그 우리 농장에 풀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토종 닭들 이 계란을 놓으면요 참 맛있어요. 계란 자체가 맛이 달라요. 그 슈퍼에 사는 계란하고 맛이 달라. 맛있어 계란이. 예.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한 가지 이 음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외출을 해서 식사 시간이 됐다. 그래서 배는 고프다. 그런데 뭐 할 수 없이 식당 밥을 먹게 됐다. 식당 밥의 현미가 아니다. 뭐 그래서 그거 한 끼 백미를 먹는다고 해서 난리를 치지 마세요. 아이고. 그렇죠. 너무 이 내면의 환경, 내 마음이 그거 여러분 일주일 내내 현미 먹다가 뭐 한두 번 백미를 먹는다고 해서 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막 유전자가 갑자기 팍 꺼지는 거 아니가 막 유전자는 백미가 들어오는지 현미가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 그 음식물에 너무 과도한 신경을 써가지고 일희일비 하는 일이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맵고 짠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김치가 여러분 제가 먹는 거 이렇게 보시면 저는 김치를 많이 안 먹습니다. 그 이제 맵고 짠 거를 가능한 한 이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맵고 짜지면 이 맛을 맵게 하는 그 고추 속에 있는 매운 맛을 내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게 캡사이신이라는 화학 물질이고, 뭐 짠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란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 맵고 짜게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김치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먹으면 이 피가 짜져요. 그 피가 매워져. 그래서 이게 세포들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가장 그 큰 문제는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이 자꾸 물이 땡기고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 속에 당이 많아서 그래. 혈당이 높아서. 혈당이 높다는 말은 피가 뭐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피 속에 당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농도, 당 농도가 높죠. 그 당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쪽으로 쪼개서 네? 농도가 수분이 많아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부터 뭐를 뺏어와? 물을 뺏어옵니다. 아시겠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 아시겠죠?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 삼투압 현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배추가 싱싱한 배추는 빳빳하잖아요. 빳빳한 이유는 세포, 그 배추 세포 하나하나 속에 수분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딱 부러지고 굉장히 싱싱한 거예요. 빳빳한데. 그 빳빳한 배추를 이제 넣어놓고 거기다가 소금물을 콱콱 치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어때? 빳빳한 배추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배추가 숨이 죽었다 그래. 아시겠죠? 수분을 빼앗기는 거야. 소금이 너무 짠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짜고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각 세포들이 수분이 빠지면. 수분이 빠지면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조금씩 짜고 매운 양념 삼아 그렇게 조금씩 먹는 건 그렇게 잡수시라고 김치를 내놨는데 어떤 분들 보시면 막 김치를 이만큼 갖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 범인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신 작가님 말고도 여러분들 한 몇 분 있어요. 김철 이만큼.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싱거운 쪽으로 적당한 간으로. 잡시도록. 그래서 그리고 기름기를 가능하면 피하시도록. 이제 건강식 생활이란 것이 대충 이렇게 정리를 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잡시면서 간식을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간식. 왜 간식을 피해야 되냐 하면 우리 몸을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이제 활성화돼서 막 소화를 시키려면 많은 이 소화기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화를 다 시키고 나면 이 소화기 계통이 쉬어야 돼. 근데 거기다 또 뭐예요? 군것질을 하면 이게 또 돌아가야 돼.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 소화 불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간식으로 인한 소화 불량을 여러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간식을 안 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금방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어떻게? 간단하게 하도록.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 주무시는 그 수면 시간 동안에 정말 양질의 휴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녁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그래서 특히 간식 중에 밤참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머리는 좀 잘나고 그러는데 이 위장 소화기 계통은 뭐요? 막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자는 게 아니면서 이제 그런 관계로 자꾸 이 이제 온 꿈 뭐 이런 잡꿈들이 꾸이고 하는 그런 관계로 충분한 양질의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정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음식에 관한 더 자세한 이 정도만 알았대요. 더 자세한 정보는 그 우리 여러분의 그 교과서 DNA 책 2권에 보면 음식에 대한 정보는 더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예. 박쥐를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바이러스고 우리 의사들도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종으로 변종이 된 거예요. 변종됐다는 건 유전자가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된 변종 바이러스. 그래서 지금 세계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들도 본래는 코로나19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세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세 종류다가 이게 또 네 종류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이제 왜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면 속수무책이야. 네.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뭐 이런저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백인들이 들어가니까 뭐요? 막 병 걸려서 죽는 거야. 뭐 백인들은 옛날부터 뭐 이런저런 바이러스들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다 면역력이 생겨 있는데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다음에 남미의 그 잉카 제국들의 그 마야 족속들 그 환경이 워낙 청정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바 자기들 백인들이야 면역력이 생겨 있으니까 괜찮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절단 나는 거야. 예, 그 사람들한테 퍼지면 왜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게 언제 중단되느냐 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 이렇게 퍼져 나가다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면역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희생을 당하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런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없어지겠죠. 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건강하고 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 코로나보다 더 이 악질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들이 이 바이러스를 조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 연구소도 그 우한에 그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그거를 프랑스하고 이제 중국하고 가까워져서 프랑스가 그거를 기술 제공을 하고 지어주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각 나라의 그 선진국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아차 실수를 한다든가 또는 뭐예요? 뭐 진짜 한번 해코지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서 이게 유출이 되면 이게 앞으로 세상이 참 무슨 세상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뭐 메르츠, 사스, 조류독감, 사스, 뭐 메르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수그러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별로 메르스니 사스니 이런 걸 이제 힘을 별로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또 우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이제 퍼졌으니까 이것도 면역력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그렇게 힘을 못 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몰라. 자,
어떤 게 튀어나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누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뉴스타트 하는 사람밖에 없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뉴스타트를 다 해야 돼.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뭐 마시고 싶은 술 다 마시고 뭐 맞고 싶은 마약 다 쓰고 마리후아나 하고 대마초 하고 뭐 이러고 나가다가는 다 뭐요? 추풍 낙엽 시대가 곧 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을 지켜야지. 면역력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유전자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지키는 게 뭐예요? 네? 유전자 지키는 게 뉴스타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될수록 결국 사실 각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암과 싸우는데 돈을 써야 돼. 사실은 아시겠죠? 근데 암이라는 병은 여러분 한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암으로 1년에 사망하는 환자 수가 8만 명이야. 암이 발생되는 숫자는 24만 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런데 암 환자 늘어가도 정부가 꼼짝도 안 해? 왜 그래요? 경제, 정치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표, 암하고 표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네. 네. 그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다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암에 걸렸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나가면서 내 유전자를 보호해야만 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생기 주시는 여러분께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떻게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암 걸려서 대박 났다. 이런 초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사고 방식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또 정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